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 글록령 사이트예요. 글록령 사이트고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 세트로 나오는 제품이고 이 리어 사이트가 이 상하 좌우 이 0점 조절이 되는 모델을 이 궁시 코리아에서 이 국내 생산으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뭐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뭐 어떻게 내가 사격을 했을 때좀뭐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상세 페이지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소재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데 뭐이 제품은 알루미늄 뭐 듀랄루민 소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듀랄루민이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 알루미늄에다가 뭐 아연이나 마그네슘 구리를 조금 더 섞어서 좀 강도를 좀 튼튼하게 했다라고 하니까 뭐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프론트와 리어 사이트가 세트고 프론트는 우리가 조금 더 눈이 보기 쉽게끔 광섬유를 장착을 할수 있게끔 세트로 만들어져 있고 이 광섬유 프론트 사이트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점이 뭐냐니까 이 광섬유가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조금 더 선명하게 볼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광섬유 굵기가 그 1mm냐, 1.5mm냐, 2mm냐에 따라서 이 신인성도 이렇게 차이가 커요.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mm짜리 광섬유고 이게 이제 실총에 사용되는 파이버 옵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형광색 파이버 옵틱과 그 주황색 파이버 옵틱 사람에 따라서 볼때이 형광색이 잘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주황색이 잘 보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두개다 같이 포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어 사이트를 보면은 이 좌우의 0점 조절은 요쪽 옆면에 있는 이 나사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상하는 우리 요 위쪽에 있는 나사를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되는데 흡사가 아니죠. 하이카파에 이런 사이트가 많이 오는데 글록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니까 이 제품이 VFC라든지 GHK에는 장착이 안 돼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슈팅용 핸드건이 VFC 베이스인데 뭐 아쉽기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이게 VFC용으로도 출시 예정에 있냐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루이 베이스긴 한데 뭐 마루이 카피 제품들 있죠. 뭐 마루이랑 구조가 동일한 W라든지 아니면 KJ웍스라든지 또는 뭐 ENC, 뭐 아미 이런 제품들의 글록에는 호환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핸드건을 두 종을 준비했습니다. 뭐 똑같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그 CNC로 깎은 상태의 원형 그대로예요. 요 상태에서 아노다이징을 하면은 요 블랙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핸드건을 두 자루 더 가져왔습니다. 일반적인 이그 리어 사이트 프론트에 조절이 안 되는 제품을 장착한 글록, 똑같은 글록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옵틱이 장착되어 있는 글록입니다. 글록 34긴 해도 뭐 이렇게 네 자루를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베이스는 얘가 WE 베이스고 나머지는 다 마루이 베이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때 제가 WE 베이스, 마루이 베이스의 옵틱 제품이 제 주변에 갖고 있는 분이 없어서 이 WE 옵틱 베이스를 빌려왔어요. 이렇게 해서 요네 장을 가지고 저기 뒤에 보이는 타켓을 맞춰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가스는 지금 요그좀센 가스 쓸 겁니다. 퍼프디노 화이트 버전을 쓸 거고 비비탄은 제가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조금씩 테스트를 해가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지금 제가 테스트 사격을 할 녀석이 요 일반 사이트입니다. 일반 사이트가 올라가 있는 광섬유는 있지만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가 0점 조절이 되지 않는 일반 글록을 가지고 먼저 테스트 사격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대략 한 8m 정도 되는 거리 같아요. 8m? 8m 정도 되겠네요. 8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간단하게 다섯 발 정도를 격발을 시켜볼게요. 상단에 있는 1번, 2번, 제가 원을 엄청 많이 그려놨는데 1번 원에 이 제품을 그리고 2번 원에는 조절이 가능한 사이트 제 눈에 맞게끔 영점 조절을 해놨어요. 저걸 가지고 테스트 타격을 해볼게요. 먼저 다섯 발. 다섯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사이트는 원의 중심을 바라보게끔 해서 제가 사이트 표적을 조준을 하고 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0점 조절이 가능한 이 리어 사이트를 장착한 모델이에요. 제 눈에 맞게 사이트 조절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한 발을 먼저 쏴 보겠습니다. 저쪽 벽에다가 살짝 뜨네요. 호법을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아요. 호법이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한번 2번 원에 한번 사격을 한 거를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발사를 했습니다. 자, 카메라를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썩 그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두 개고, 자, 요쪽이 그 사이트 조절이 안 되는 거, 이쪽이 사이트 조절이 되는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 지금 보면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이렇게 원에 나갔고요. 이쪽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이렇게 원 안에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퍼지지가 않고 아래 위로 퍼진 걸로 봐서는 조금 더 뭐 제 눈에 맞췄다 보니까 쏘는 거는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자 광학 사이트, 광학 조준경이라고 하죠. RMR 사이트가 이 불이 들어왔나? 네, RMR 사이트가 장착된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타격을 먼저 해보고요. 해보고 요거는 WE 베이스이기 때문에 탄창도 WE 탄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또 0점 조절이 되는 저 녀석을 가지고 또 똑같이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해요. 먼저 저 벽을 한번 쌓아보고 호법을 봐야 되니까. 이거. 네, 됐고. 요번에는 3번과 7번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학 조준경이 장착된 모델을 가지고 3번 원에 한번 쏴볼게요. 3번 원에 쌌고요. 제가 천천히 쏜 이유가 3번 원이 요 손가락 굵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조준경, 이 조절이 되는 사이트를 장착한 다시 이 원래 모델을 가지고 7번 원에다가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너무 작아가지고 맞을란가 모르겠네. 네, 다섯 발을 쌌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원 사이즈가 상당히 작거든요. 자, 이쪽 3번, 이 3번 원은 그 RMR 모델 한 발이 선에 물렸고 나머지는 이렇게 네 발이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7번 원에는 사이트인데 안에 두 발이 나왔고 점에 두 발이 물렸고 여기 물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손이 좀 떨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트 조절이 안 되는 일반 글록을 가지고 한 번 더 쌓아 보도록 할게요. 변별력을 조금 둬야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런 식으로 원래 사이트 조절이 안 되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을 한번 쌓아 보겠습니다. 자, 벽에다 한번 쏘고 쏠게요. 네, 쏴보겠습니다. 똑같이 7번 자리에 한번 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7번 자리로 왔고 쏜게 동그라미 칠게요. 한 발, 두 발,
3발, 4발, 5발, 한 발은 바깥으로 나갔어요. 아예 안 들어오네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것만 보고 쏘면은 약간 그 좌탄이 난다든지 후탄이 난다든지 상탄이 난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이 오리지널 소염기 요 부분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하고 살짝 조준을 밑으로 한다든지 낮게 한다든지 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 0점 조절을 하면서 0점 조절이 아니고 이 사이트가 리어 사이트와 프론트 사이트가 수평이 되면서 이 원 안에 요게 정확하게 들어오게끔 요 첨부된 요 이미지처럼 그렇게 쌌습니다. 동일하게 쌌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 원 안에 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그러면은 다른 원들도 있으니까 조금 더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리어 사이트, 그, 요런 요 기본 순정형 사이트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광학이 있는 모델과 일반 모델의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탄을 좀 채우고 오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원을 많이 그려놨고, 일단 전부 다 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홀수로 번호가 적혀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안 쳐놨어요. 그리고 짝수는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홀수에는 RMR, 그리고 짝수에는 사이트를 가지고 이 모든 타켓들을 한번 맞춰서 어느 정도 에임이 뭐였는지, 과연 사이트, 0점 조절이 되는 사이트로 쐈을 때 우리 광학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2점, 어느 정도 2점이 있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광학을 가지고 먼저 한번 쫙 다 쌓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학은 제가 얘기했듯이 홀수 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고 쏘겠습니다. 잘 안 보여. 거리가 가까운데. 아, 이게 눈이 나빠가지고, 이게 뭐 거리가 8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잘 안 보이네요. 한번 쏘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학으로 체크한 데는 다 쐈고 한번 제가 가서 한번 더 확인할게요. 0점 조지되는 사이트로 이제 짝수 부분에 테스트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에임만 보십시오. 어느 정도 모이는지 다섯 발이 지금 짝수 쪽 원은 작은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아이씨, 튕겨서 말렸어. 모두 다 격발을 했고, 가서 한번 테스트 어느 정도 격발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RMR이 들어간 타겟들 한번 제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5번, 9번. 13번.
15번. 지금 보시면은 이제 RMR이 장착된, RMR이 장착된 타켓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이 형성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뭐 역시 RMR의 위력은 대단하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0점 조지되는 사이트로 쏜 이제 그걸 확인 볼게요. 예, 조금 나온 것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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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래도 광학으로 사격을 한 것들이 훨씬 원의 그룹핑은 잘 모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네요. 쏠 때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이 RMR 사이트가 올라간 걸로 쏠 때가 훨씬 잘 들어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분들께 이 0점 조절이 되는 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확실히 이 0점 조절이 되는 사이트는 광학이랑은 비교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광학이 훨씬 잘 맞습니다. 이렇게 비교 대상군은 일반 사이트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글록에 장착된 이 특유의 플라스틱 사이트가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보통은 메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틸로 된 사이트를 교체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요렇게 지금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간 이런 제품들 또는 요런 식으로 스틸 슬라이드를 올리는 경우에는 이 순정 사이트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없다라고 유저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왕 내가 여기에 이 글록에 RMR 사이트라든지 이런 닥터 사이트라든지 이런 광학률을 올리실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메탈 사이트라든지 스틸 사이트 금액 또는 이 트리튬 사이트 요즘 많이 있는 트리튬 사이트 있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국내에서 구매를 하려면은 뭐 한 16만 원, 17만 원 정도 해요. 비싼 것들은 트리튬 사이트들. 그리고 스틸이나 메탈 사이트들도 뭐 한 7, 8만 원 주고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출시한 금액이 14만 4천 원인가 아마 제가 사이트에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예약 구매를 받고 있는데 예약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12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왕 메탈 사이트를 바꾸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슈팅을 즐기시는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따로 제가 이거를 군기식 코리아 대표님한테 협찬을 받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이 영상을 찍고 올리고 나서 군기식 코리아 대표님한테 요 사이트를 좀 지원을 받도록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두세 개라도 좀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영상에 이거는 저기 이거 판매처랑 제가 협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임의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영상에 댓글을 주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받는 만큼 한 개 받으면 한 분께 드릴 거고 두 개 받으면 두 개 드릴 거고 세 개 받으면 세 개를 드릴 건데 설마 세 개씩 주지 않겠죠. 뭐 다섯 개 주면 좋겠지만 예. 아무튼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을 제가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요 제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협찬 지원을 못 받으면은 모든 것은 나가리가 된다는 것. 그 점 이해를 하시고요. 따로 뭐 구매 사이트나 링크 사이트는 제가 댓글에는 달아드릴게요. 군기식 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이하비 팩토리 사이트에서 구매 예약 주문이 가능해요. 뭐 12월쯤으로 일괄 배송을 한다라고 11월인가 아무튼 일괄 배송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 오늘은 이 글록 유저들에게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 지인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쉽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을 해도 유저들의 니즈를 참 잘 이렇게 파고든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내 생산, 국내 제작이다 보니까 단가가 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저도 좀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9만 9천 원대로 끊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독감 유행하고 있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요. 지금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좀 반쯤 내렸는데 제가 지금
독감이 목이 안 좋잖아요. 독감이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촬영도 오늘 아무도 없는 날을 맞춰서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 독감 주의하시고 따뜻한 물, 따뜻한 차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줄려나 사장님이 안 줄 것 같은데. 아.